네, 오늘 말씀 많이 춥죠? 네,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겨울철이 되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눈물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이유는 밖에 대기가 차갑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눈물은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눈물 구멍을 통해서 코 쪽으로 빠져나가는 코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게 이제 딱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네. 이게 눈물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눈물이 이 눈 위에 있는 이 뼈 사이에 있는데 눈물샘이 커다란 게 있습니다. 한 손가락 두 개 정도, 마디 정도 되는 눈물샘이 커다란 게 있고요. 또 이 주변에도 눈물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바깥을 통해서 눈 속으로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것들이 눈을 적셔줍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눈이 할 때마다 그 눈물이 한 번씩 적셔주면서 눈을 이렇게 씻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눈을 깜빡하면 이게 짜집니다. 짜지면서 여기 있는 눈물 구멍을 통해서 눈물 주머니 통해서 여기 비루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코 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매, 막 울다 보면 눈물, 콧물 다 나온다고 그러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눈물도 많이 나고 코 쪽으로 내려가는 양도 많기 때문에 코가 아니라 눈물이 코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나온다는 말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은 항상 생성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이 이렇게 천칭처럼 밸런스가 딱 맞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하나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눈물이라는 게 본인이 느낄 정도의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성이 많아져도 배출하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고요. 생성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배출구가 막혀도 그렇겠죠? 하수구가 막히면 물 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물이 날 때는 왜 눈물이 나느냐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거는 눈물이 과다 분비가 되는 거죠. 예. 이 눈물이라는 거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까만 눈동자, 흰 눈동자의 그를 갖다가 씻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눈물 속에는 뭐 바이러스나 균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눈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부드럽게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윤활유 작용도 해줍니다. 그런 많은 작용을 하는 건데요. 눈물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물이 조금 더 많이 납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있다. 염증이 있으면은 눈곱이 끼면서 눈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거는 눈물 속에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균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균에게 감염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결막염, 네, 눈꺼풀에 염증이 있거나 또 각막이나 눈 자체에 염증이 있어도 그렇고요. 또 눈썹이 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눈썹이 찔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찔리는 경우도 있는데 눈썹이 찔리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눈물이 납니다. 이상하죠. 안구 건조증이라는 건 눈물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눈물이 많이 나느냐? 눈물이 안 나기 때문에 눈에서는 그거를 자극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나오는 좋은 눈물, 이렇게 뭐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상시에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건 좋은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슬픈 영화를 봤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눈에 뭐가 들어갔다든지 해서 나오는 눈물들은 양이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오죠. 그건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이 심해지게 되면 또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물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오면은 마치 눈물이 많은 것처럼 본인들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 양반이 나는 눈물이 많아서 죽겠다니까 무슨 건조증이야 막 그러시는데 사실은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눈물이 확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수도를 많이 틀어갖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아까도 보셨더니 뭐 눈물점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 이상이 막히면은
눈물이 하수도가 막히면은 싱크되고 뭐 변기고 다 물 고여 넘치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항상 나게 돼서 바깥으로 이건 흐르게 되죠. 항상 줄줄줄줄줄줄 흐릅니다. 손수건을 갖고 다니셔야 될 정도로.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의 기능 이상. 즉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물이 내려가는데 그 안에 그 안쪽으로 해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깜빡해갖고 이게 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은요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갖고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눈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감깁니다. 이렇게 감겨갖고 가운데로 감겨갖고 안쪽으로 눈물을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깜빡하면은 그게 눈물 주머니 속으로 쫙 들어갔다가 또 한번 깜빡하면은 힘에 의해서 눌려갖고 주머니가 쫙 짜집니다. 보면은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 의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렇게 나중에 종교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데요. 정말로 제가 봐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계를 어떻게 하나하나의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마 만들으라도 그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정말로 배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밸런스가 깨지면은 이상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의사들도 가끔은 못 찾아냅니다. 그거를 너무나 작은 거 하나가 실타래가 막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요만큼만 꼬이면은 뭔가 이상을 본인들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 가끔 뭐 병원에 가보셔서 나는 이상한데 뭐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크게 이상한 거 없으신데요. 그러면 나는 불편해 죽겠는데 왜 이상한 게 없냐. 전 가끔 말씀드려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원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밝혀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환자보다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물 그 분비로 인해서 대표적인 질환을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저희가 바로 한 가지가 안구 건조증 혹은 건성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성안이라고 부르는 거는 안구가 건조하다. 그대로입니다. 그죠? 안구가 건조하다. 안구가 말라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원인은 그렇습니다. 눈물 자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노화가 몇 세에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화. 60세. 네. 50세, 40세. 그러시죠? 네. 근데 한 노화가 20세부터 진행된다 그러면 참 기분 나쁘겠죠. 근데 사실 노화가 20세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몸이 20대까지는 다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근데 그런 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대개 한 40대가 되면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부터 몸에 노화가 나타나고요. 몸에 노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 대표적인 기관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지금 뭐 한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 뭐 계신 분들이 연세가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눈을 가까이 손가락을 당겨가지고요 어디까지 앞으로 와서 초점이 맺히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초점 거의 다 안 보이시죠. 저도 거의 이만큼 가야지 겨우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돋보기들 끼시고도 이만큼 가셔야지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까운 거리를 보는 초점이 10cm입니다. 10cm 여기 요 앞에까지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25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멀어집니다.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고 40대가 되면 이제 팔을 쫙 뻗어야 보입니다. 40대 후반이 되면 팔이 모질랍니다. 팔이 짧아서 더 이상 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느냐? 돋보기를 껴주는 겁니다. 초점을 당겨주는 거죠. 돋보기를 써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40대 초반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요즘 이상하게 뭐 신문을 보고 있으면 침침해지고 나 시력 좋았는데 좀 그러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노안이 시작돼서 그런 거거든요. 노안이신데요. 막 버럭 화를 내십니다. 이 양반이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노안이냐고. 40대 초반에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노화가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눈물입니다. 이 눈물. 즉 눈물의 양이 20대 후반이 되면 서서히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같은 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또 눈물도 신기한 게요. 눈물이 그냥 한 층일 것 같잖아요. 그냥 눈물이 한 층이지. 근데 눈물이 층이 세 개나 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잘라보면요. 단면에 보면 맨 바깥에 쪽은 기름이 있습니다. 얇은 기름이 덮고 있습니다. 기름이 덮고 있어야
증발이 빨리 안 되겠죠. 그렇죠? 물만 있으면 금방금방 증발이 될 텐데. 그러면 눈이, 우리가 눈 깜빡이는 게 대개 한 10초 정도에 한 번씩 깜빡거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마 기름기가 없었으면 눈을 정말 1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 거려야 되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증발을 막기 위해서 맨 바깥층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두껍게, 아주 두껍게, 지가 두꺼워봐야 뭐, 얼마 두껍겠습니까? 많은 표현을 하자면 세 층 중에서 가장 두껍게 물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층에는 또 얇게 점막, 점액이 들어있습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이요. 그게 점액이 왜 들어가 있냐? 이 고기가 제일 먼저 눈하고 이 각막하고 결막하고 닿는 부위 아닙니까? 고기에 아주 유난하게 들어가라고. 그게 거기 안에 점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층이 무려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세 층이 있는데, 세 층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어떤 분은 물이 모질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름이 모질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점액이 모질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분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도 똑같이 눈물에 안구 건조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양은 똑같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전체의 양이 부족해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도 그렇고 어디 성분 하나가 부족해도 그렇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눈물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윤활유 역할이라 했죠. 이게 아주 매끈매끈하게 유지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보는 것도 깨끗이 보이거든요. 눈 한번 뜨시고 부릎 뜨시고 한 눈 못 감기 하고 한 30초 있다 보면요. 뿌해집니다. 사물이 눈도 막 시뻘겋게 충혈되면서요. 보이는 것도 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이 윤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각막이 말라가지고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30초 동안 못 뜨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맨날 눈을 깜빡거리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왜? 양이 부족하고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는 그걸 뭘로 알아들이냐.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띠디디디 타고 들어갑니다. 뇌에서. 너 눈이 안 좋다. 너 눈이 안 좋다. 지금 눈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넌 지금 눈물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눈물이 나가라. 그러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한꺼번에 확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평상시에 안 나 눈물이 갑자기 확 나오거든요. 그럼 눈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반사적인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눈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증상, 뭐 이 안에 증상 한 가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뭐 이물감이 있다. 눈꺼풀이 좀 머리 뭐 무겁고 머리도 좀 불편한 것 같다. 눈이 좀 뻑뻑하다. 눈에 자꾸 뭐가 낀 것 같다. 책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진다. 바람이 불면 눈물이 더 난다. 눈이 가끔 충혈이 된다. 결막염 치료라고 해갖고 가면은 안과에 가서 막 갔는데 결막염이라고 그러는데 결막염 치료를 두 달째 하고 있는데도 뭐 불편하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약물 때 조금 좋은 것 같기만 하고. 그 다음에 컨택트렌즈 또 끼시는 분 젊은 분들 계시죠. 컨택트렌즈를 오래 꼈는데 또 이 눈이 어느 날부터 불편하기 시작한다. 자고 나면 눈꺼풀이 들러붙는다. 눈이 막 부시다. 그러고 눈이 자꾸 이렇게 감고 있는 게 편하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다. 눈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데서 한 가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즉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가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안구 건조증이 있고요. 근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눈물을 자주 깜빡이고 또 눈물이 보조탱크에서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생활이 하기가 불편해지면은 그래서 안과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안구 건조증입니다. 말씀드리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드리죠. 그래서 일단은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발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는 겁니다. 일단 그쪽으로부터 좀 멀리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해지죠, 생활 자체가. 그래서 머리 염색하시는 거,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아, 염색하셔야 되는데. 근데 염색약 이런 것들이 눈 근처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극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눈이 훨씬 더 빨개지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도 화장하죠, 눈 화장하죠.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섀도우 바르고 찍어 바르지요. 막 찍어 바릅니다. 찍어 바르다 보면은 그 가루들이 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자극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하는 것도 오랫동안 앉아서 신문도 계속 똑같은 거리에서 보다 보면 집중을 하면은요. 저희가 집중을 하면은 눈 깜빡거리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던 게 우리가 볼 봐야 되니까 한 15초에서 20초간 눈을 깜빡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특히 이런 게 애들한테 저희들이 컴퓨터 자꾸 못 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애들은 완전히 집중하면은 뭐 세상에 무슨 잡아가도 모릅니다. 게임하고 있으면 눈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뭐가 죽거든요. 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걸까봐 눈을 부릅뜨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눈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발 애들한테 오면은 애들 컴퓨터 한 30분만 시키세요. 그러고 너 막 겁줍니다. 임마 너 눈 그러다 멀어. 나중에 너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닐래?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막 좋아하십니다. 더 하세요.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거환경입니다. 주거환경. 왜 옛날에는 이런 게 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와갖고 이렇게 난리들이냐. 요즘 집에 가면은 반팔 입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파트에 가보시면은 난방 팍팍 됩니다. 아주 기름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방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뭐 이제 40대 뭐 이제 내일 뭐 48, 9 됐으니까 이제 거의 50 다 됐습니다. 젊어 보이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은 겨울에 내복 그거 막 두 개 껴있고 막 이불 하나 덮고 담요 하나 덮고 덮고 자면 코끝은 시려 두껍고 막 그렇게 살았던 기억 나거든요. 뭐 집안이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외국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겨울에 다 그러고 삽니다. 내복 껴있고 담요 깔아놓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기름을 이렇게 떼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조해지는 거예요, 방이. 그러니까 안구건조증도 있는데다가 자꾸 건조해놓으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옛날엔 밖에서도 심하던 이제 집에서도 눈물이 자꾸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계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가습기 팍팍 틀어놓고 계십시오. 물수건 젖어서 이렇게 널어 놓으십시오. 그래갖고 주변 환경을 좀 습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골다공증에 들어가는 호르몬이나 우리가 감기약 있죠. 감기약, 감기 나면 콧물 질질 나고 재채기 나고 그럴 때 이제 쓰는 약들 중에서 또 그런 일부 약들이 이 안구건조증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을 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안 먹을 수 없죠. 그러게 다 보니까 또 드시고 그다음에 컨택트렌즈 많이 끼고 또 잠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요인들이 다 시력을 갖다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2번입니다. 2번. 환경요법.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한 상황을 치우는 겁니다. 저도 제 방에 들어가면 가습기 항상 틀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도 가습기 틀어져 있고 애들 방에도 가습기 하나씩은 꼭 넣어줍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항상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머리 염색하고 헤어 드라이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레이 쓰는 거 이런 거 조금 자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요법으로도 안 되면 드디어 우리가 약물 치료로 들어가는데 약물이라는 게 인공 눈물을 내요. 인공 눈물은 눈물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물보다 이제 눈물에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죠. 자연적인 거, 인공적인 게 자연적인 걸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속에는 자연적인 것만 못합니다. 그런데는 뭐 항생제, 항체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성분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서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공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 한번 깜빡하면 되게 깜빡하고 나서 10초 지나면 눈물이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10초 정도 갑니다, 눈물이. 근데 이 인공 눈물을 넣으면 이거는 한 10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요. 몇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 눈물을 넣으려면 얼마나 넣어야 되냐? 거의 5분마다 한 번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눈물 안 한 번도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오라가는 거를 넣어줍니다. 연고지요. 연고. 연고는 넣으면 정말 몇십 분 갑니다. 근데 연고를 넣으면 이게 찐덕찐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뿌개집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붙어 갖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연고는 저희들이 저녁 때만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왜? 정상인들도 밤이 되면은 눈물이 나오는 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녁 때 더 불편하신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불편하신 게 자고 있을 때는 나오는 양이 반이거든요. 반. 오후부터 밤 아침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오질라 죽겠는데 밤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눈이 더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낮에 하루 종일 눈 썼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너무 더 심해지고 아침에 눈 뜨기가 불편해지는 게 안구건조증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는 안구 연고를 갖다 듬뿍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수술. 수술하는 건 수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뭐냐. 내려가는 건 괜찮다고 그랬죠.
아, 이건 배, 하수구는 괜찮은 거죠. 그죠? 상수도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상수도가 이제 수도꼭지가 고장났고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있는 거를 조금 오래 쓰게 하자입니다. 어떻게 오래 쓰게 하느냐. 하수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는 게 아니고, 반만 막아버리죠. 반만. 그래서, 다 막으면 눈물이 또 거기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눈물 구멍이, 눈물 점이라는 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 위에 걸 한번 살짝 막아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임시로 막는 게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저절로 녹아서 없어집니다. 한번 살짝 막아드려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보세요. 어떠신지. 그러면은, 훨씬 좋아요.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쪽을 영원히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을 눈물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다 불로 지졌어요, 귀를. 막 지져버렸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막는 것들이 생겨갖고 아주 간단합니다. 뭐, 30초면 끝납니다. 기운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싹 집어넣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내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눈물 구멍이, 내려가는 구멍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멍을 갖다가 저희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막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막아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막습니다. 두 개를 다 막는 아주 심한 경우죠. 그래서 두 개를 막아가지고 내려가는 걸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네, 못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개발됐던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머리 많이 씁니다. 뭐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래갖고 많은 캡슐 같은 걸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캡슐. 그래갖고 눈 밑에다가 살짝 집어넣으면은 그 캡슐에서 조금씩 조금씩 녹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획기적인 발명이 됐죠. 사람한테 넣었더니 불편해갖고 줄 꺾는 거에 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팽개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거. 그거 만들었다가 개발하는데 무지하게 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정말로 아파갖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거기다가 뭐 좁쌀 만한 거를 하나 넣고 살을 내니까 이게 불편해갖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시는데 그 원인이 안구건조증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구건조증에 쓰는 약을 항상 좀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개발된 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눈물 샘을 갖다가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눈물이 나오게 하는 약이 하나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게 개발이 됐는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는 이제 눈물 내려가는 거 이제 상수도 눈물이 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수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까지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죠. 이것도 눈물길이 좁아지거나 아주 막히거나 아니면 눈물점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눈물점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구멍인데 구멍이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물이 안 내려가게 되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눈물 큰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루관이라 그래갖고 이제 눈물 내려가는 길인데 이거 좀 좁지요. 이게 사실 코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코뼈 사이에 있습니다. 뼈를 뚫고 내려가는 아주 커다란 길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게 여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기도 하고 아주 이것도 점막인데 부드러운 점막으로 입술 같은 그런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딱딱해지면서 이 길이 막힙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한테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때문에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막히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퇴행성. 나이는 뭐 모르면 퇴행성이라는데 의사들이 모르면 퇴행성이라고 그러고 갖다 붙이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뼈 구멍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죠. 40대에 의해 거의 나타납니다. 노화죠. 노화. 여성에게서 더 많습니다. 예, 여자들이 잘못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고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못한 게 많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막 아기도 가져야 되는 거 그런 거 맞죠? 그래서 남자들은 바가지를 많이 긁으니까 여성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 주변이나 코를 갖다 뼈를 다치게 돼도 이게 뼈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게 뒤틀어지죠. 그래서도 생길 수 있고요. 코수술, 예뻐지려고 코수술 잘못 봤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눈물길이 막혀서 타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고요. 눈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지요. 이런 속담이죠. 고인물은 썩니다.
오래하면 썩는 거고 마찬가지인데 눈물도 눈물주머니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썩습니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탱탱탱탱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눈 뒤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눈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아평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니까 계속 닦아야죠. 그죠? 네. 계속 닦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눈물 근처가 다 진물이죠. 네. 빨개죠. 그렇게 되십니다. 또 이제 이게 40대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또 피부도 약간 또 늘어지죠. 40대 이후 되면. 거기에 눈물 고여있죠. 만지죠. 뭐 삼박자 다 갖춰진 겁니다. 네. 진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서 급성 눈암염등 합병증, 고인물이 썩는 이런 아주 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검사 어떻게 하냐. 주사기를 가지고 요 눈물점이라고 약간 얘기한 거 있죠. 거기다가 주사기에요. 주사기 끝은 뭉툭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들어갈 땐 좀 불편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번 물을 쭉 짜봅니다. 그러면 코 속으로 해갖고 입으로 컬럭컬럭 걸고 넘어가면 정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넘어가지 않고 쓱 다시 이쪽으로 확 삐져나옵니다. 삐익 하고 분수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눈물이 막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억지로 이렇게 주사기를 쫙 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막혀 있어도 우리가 이 힘에 의해서 수압에 의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환자분들은 불편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눈물 잘 내려가니까 괜찮으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뭔 검사를 하냐?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엑스레이를. 여기 통해갖고 약을 넣습니다. 약을 넣으면 이렇게 약이 하얗게 보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그래서 약을 넣어놓고 조금 기다립니다. 그 약이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남아있나, 얼마나 내려가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좀 헷갈리시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두 가닥이 좀 보이고 여기 하얀 게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코 속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닥이 보이면서 여기서 땡 하고 끝나버렸죠. 밑에 내려가는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즉 눈물길이 들어간 입구에서 여기에서 막힌 겁니다. 이런 거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길이 막히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물길이 막히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원인을 파악하고 만약에 눈물이 길이 좁아져서 생긴 거다. 아까처럼 상수도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가 문제인 거다. 하수도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하수도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수술 종류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점이 아까 들어가는 입구죠. 눈물점. 점이 막혀져 좁아져 있으면 좁아지는 걸 넓혀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눈물길이 아까 얘기한 그 눈물길이 막혀져 있는 건 눈물길을 갖다 또 넓혀주면 되겠죠.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우회도를 뚫어주는 겁니다. 원래 있던 길은 포기하고 우회도를 뚫어주는 거죠. 새로 길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 수술을 크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눈물점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눈물점. 이게 좁아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위로 간단하게 여기를 툭 잘라줍니다. 잘라내갖고 도려내가지고 길을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게 그게 또 나름대로 참 신기한 게 그 눈물점 안에도 이렇게 뭐라고 설명드리면 되나요? 그 우리가 식사하신 지 오래되셨죠? 항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문처럼 이렇게 조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조여줍니다. 그래갖고 눈물이 내려갈 때 이렇게 조여주고 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톡 잘라버리면은 그 짜주는 역할이 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구멍이 막히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조금 이렇게 넓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생겨, 볼펜같이 생긴 것 같고.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안에가 이제 넓어지면서 좀 넓혀지게 되죠.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집에 가시라 합니다. 한번 지내보세요. 그래서, 아, 하고 났더니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 검사를 사전 검사를 해보죠. 그 다음에는 실리콘 관이라는 걸 넣습니다. 실리콘 관. 실리콘 관은 뭐를 하는 거냐?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때, 100% 막히지 않았고 한 60% 보니까 막혀 있더라. 그런 게 엑스레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눈물길을 조금 이렇게 꼬챙이가 그래도 관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거기 관을 통해 갖고 스페이스가 좀 공간이 확보가 되죠. 관 두 개가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고 눈물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혀갖고 길을 새로 내는 과정 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공률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즉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근데 반 정도에서는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있다 뽑거든요. 장점이 있죠, 그 대신. 그냥 국소마취를 한다는 거예요. 입원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아, 두 번, 서너 번의 고통은 있지만, 이렇게 뼈 사이를 뚫고 관을 넣는 겁니다. 코를 뽑습니다. 코를 뽑아가지고 매듭을 정확히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막히는 게 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리콘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좁아지지가 않고 뺐을 때 총총총 잘 내려가라. 그런 뜻에서 초기에, 즉 증상이 시작된 지 1년 이내인 경우, 또 눈물이 고여있는 양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 눈물은 많이 고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사기를 짜보니까 눈물은 조금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실리콘 관을 일단은 시도를 해봅니다.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이제 못 씁니다. 새 길은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눈물길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코뼈를 뚫고, 코하고 이제 이어진 뼈가 있습니다. 코뼈를 뚫고 다이렉트로 코 위쪽으로, 코 속으로 길을 새로 내주는 겁니다. 그런 수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신마취 하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요. 뭐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개하는 방법은 여기를 코 옆에, 눈 옆에 이만큼 쬐입니다. 한 2cm 정도 이만큼 째죠. 그래갖고 열어내고 이렇게 뼈를 뚫고 뼈 깎아내고 점막 깎아내고 해서 귀를 꼬매주면 새로 나오죠. 대신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요. 근데 회복도 더디죠. 째고 꼬매고 했으니까 실밥도 뽑아야 되고, 물론 흉은 한 2, 3년 지나면 많이 옅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흉은 흉이죠. 성공률은 90% 내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내시경을 통해서 합니다. 즉 흉터가 안 남죠. 코 속으로 해서 하니까 회복 성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코가 좁은 사람들, 콧구멍이 아주 좁거나 그런 사람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도 이 수술을 해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수술하기가 좋아요. 콧구멍이 희땅하네요. 그래갖고 기구가 우리가 3개쯤이 들어가요. 이 안에요. 기구가 3개쯤이 들어가는데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넣어도 막 공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요. 기구 하나 집어넣고 꽉 차요.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은 좀 뭔가 태생이 좀 시원찮게 태어나가지고요. 뼈가 되게 약해요. 흐물흐물해요. 그래갖고 뼈를 이렇게 세게 뚫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강단 있어요. 어찌나 뼈가 두꺼운지 뭐 빠개도 계속 나오고요. 뚫는데도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국 애들은 저거 수술하는데 그냥 푹푹푹 쑤시면은 막 뚫어집니다. 뼈가 푸석푸석해야 애들이 생긴 것처럼 천천히 생겼잖아요. 허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뼈가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코에 이상이 있고 콧구멍이 뭐 좁거나 코를 다쳐갖고 코뼈가 휘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수술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우리가 수술할 때입니다. 기구 하나 들어가도 남죠. 이거 봐요. 그 기구 집어넣은 거는 이게 내시경 코스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만큼 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하나 넣으면요 거의 다 찹니다. 구멍이. 이게 그래서 참 좋겠다. 니네는 콧구멍 커서. 제가 맨날 그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눈물띠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수술 후에는 뭐 반드시 합병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염증 생기고 있고요. 튜브가, 튜브를 넣어놓고 삐져나오기도 하고요. 축농증 생기기도 하고 또 염증 생기기도 하고. 재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발. 재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균 성공률이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수술하면 한 분 내지 두 분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가 해도. 근데 어떤 분이 재발이 되느냐? 잘 모릅니다, 그것도. 똑같이 수술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수술하는데, 뭐, 자다가 졸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제가 수술해 놓을 때 끝나고 나서, 야, 정말 수술이 잘 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아, 수술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됐다. 막힙니다. 수술하면서도 코도 작고 힘들어가지고 막 끙끙끙끙 하면서 아, 이 정도만 하면 되나?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갖고 아, 이제만 그만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갖고 닫고 나와갖고 막 걱정합니다. 눈물 잘 내려갑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그것만 알면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관상을 배워야 될까 봐요. 관상학적으로 봐서 환자분은 재발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못합니다. 누구한테 재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하셨죠? 다 팔자소관인 거 아시죠? 저는 똑같은 놈이 수술하는데 안 좋아지는 건 팔자소관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이런 농담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적으로 태어난 이제 손주분들을 이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애가 계속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뭐 맨날 어디 나가면 나가기만 하면 애 울었나 봐요. 막 이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아기가 이제 눈물관이 태어날 때부터 뚫리지 않고 막히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한 6, 7명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꽤 많은 거죠, 빈도가요. 6.25%로 저희가 통계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 7명이 내는데, 다행히도 돌 지나기 전까지 한 70%는 저절로 뚫립니다. 저절로 뚫리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되는데, 이제 아기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유가 많은데, 가장 많은 건 이렇게 눈물관이 막혀서 태어나는 경우인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이 찔르면은, 이러면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결막염, 각막염, 눈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인데, 애가 말을 하나요? 어른들은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데, 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막염이 있어도 잘 모르고, 각막염이 있는 건 더더욱이 모르고, 결막염은 출혈이라니까 좀 압니다. 눈곱이라서 끼니까. 근데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뭐를 보고 알수 있느냐? 애가 눈물이 고인다. 눈물이 난다 하는 거는 이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뇌로 들어갔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방어 기전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안과라고 있지만 참 신기한 거는요. 몸이 어디가 이상해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몸에서는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 이상해도 보내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신호를 어떻게 생각하냐? 무시합니다. 에이, 뭐, 괜찮아, 찍었지. 뭐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몸에서는 어디가 이상하니까라고 너한테 신호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여러 번. 근데 사람들이 그 신호를 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대한민국, 한 5천만 되죠? 그래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한 500만 빼놓고 4,500만은 전부 의사입니다. 나머지들 비방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어찌나 그렇게 비방들이 많은지. 비방만 모아도 아마 책몇권쓸 겁니다. 뭐에는 뭐가 좋대더라.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 옆에 동네 아줌마는 동네 아저씨들, 뭐, 어머님, 아버님, 뭐, 할아버님, 뭐, 말씀 다 해주십니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경험에 의해서 옛날 사람 때부터 쭉 들어왔던 것들이거든요. 맞는 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구별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사인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귀에서 잉 소리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본 적 있으시죠? 귀에서 엥 하는 소리가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귀에서 엥 소리가 나는 게 오래되면은 우리가 평형기관이 깨지면서 귀 속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신호거든요. 엥 소리 나면 그냥 뭐 그런가벼.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청력이 귀가 점점 머는 거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일찍 했으면은 뭔가를 검사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치료 시기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까부터 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뭐 화장실 갔는데 피가 좀 나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치질 뜬게좀 터진가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굉장히 늦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병원을 빨리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사인들,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뭐 팔에도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해요. 저희 얼마 전에 환자분들도 한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괜찮으십니다. 저희들이 막 안내해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살려가지고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하긴 했는데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봐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 사진 찍어보니까 그거 하고 나서 찍어보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더라고요. 심장마비는 생기면은 50%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50%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돌아가십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돌아가십니다. 그 정도로 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왔을 때는 이미 자기한테 다 증상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좀 묵직하고 가끔 이렇게 콕콕콕콕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병원에 가면은 그걸 니들이 다 잡아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못 잡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돼서 있다는 건요.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병원에 가서 의사를 못 살게 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그러면 조금 이따 가서 또 생겼는데요. 그럼 또 하는 검사가 또 있습니다. 또 검사가 있는데 사실 처음 오시자마자 가슴 좀 답답하다 그랬는데 뭐 여기다가 MRI 찍을 수 있고 무슨 뭐 초음파하고 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약을 드려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저희들도 뭐 그러면 과잉 진료라고 그래가지고요. 정부에서 전부 삭감하고 아주 나쁜 놈 됩니다. 돌팔이. 돌팔이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검사를 하는 게 되게 웃기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뭔가 검사를 하려면 차근차근 하나씩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갖고 엑스레이 일반 엑스레이 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사진 진행 못합니다. 그 다음에 CT 찍어야 돼. 그 다음에 MRI 찍어야 돼. 이렇게 단계를 안 거치고 하면은 전부 과잉 진료 빵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나름대로 좀 의사들도 되게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다시 모르는 것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아이들에서 제가 얘기가 샜던 이유는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가 말을 안 하는데 뒤집어 까봐갖고 그냥 해갖고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눈 다 뒤집어 까봐야 돼. 오면 애들 자꾸 완전히 막 뒤집어 이렇게 벌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애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은 특히 반드시 병원에 일찍 가셔야 됩니다. 눈물길이 막힌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눈물이 항상 고이죠. 24시간 고입니다. 닦아도 닦아도 눈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눈에 염증이 자꾸 충혈이 되면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술을 권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의 5, 6%에서 6% 이상에서 발생하는데 저절로 뚫린단 말이에요. 일세대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기다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마사지를 해준다. 마사지를. 눈 주변에 있는 눈물 샘 주머니 아까 있었잖아요. 주머니를 갖고 뼈 사이로 내려간다 했어요. 그 주머니를 갖다 꽉 눌러주는 건 수압으로 뻥 뚫는 거 있죠 우리 화장실 뻥 뚫어 뚫어 뻥 똑같은 겁니다 그거 이게 확 압력을 확 줘가지고 밑으로 폭 내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뚫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보고 항생제 저만액을 좀 쓰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봤다 몇 달 지나서도 안 되면은 이거 도진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도 입장에서 보면 애가 맨날 울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인사 받느라고 아주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꼬챙이, 꼬챙이죠. 얇은 가느다란 꼬챙이 가지고 눈물길에다 집어넣고 뻥 뚫습니다. 일부러. 한 번 뚫면 한 70% 이상 뚫립니다. 두 번 뚫면 한 80, 90% 뚫리고요. 그래도 안 뚫리는 지독한 놈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녀석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까 어른들에서 했던 것 같은 실리콘 관을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관을 넣어버리고 관을 3개월 쯤 있다 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99%는 됩니다. 근데 1%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러면은 아까 어른들 하는 것처럼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뼈를 뚫고 새로 길을 내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눌러주고 눌러갖고 밑으로 쫙 짜줍니다. 네, 그러면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생제 마사지 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아래 눈꺼풀을 당기고 이게 안약 넣는 요령입니다. 안약 넣는 요령 보시죠.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당기시고요. 살짝 반대편 눈으로 당기시고 거기다 안약을 딱 떨어뜨려주면 안약이 딱 들어갑니다. 안약 한 번에 몇 방울 넣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상 들어가 봐야 다 쏟아져 나갑니다. 뭐 제약회사 배불려주는 겁니다.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투여를 해야 되죠. 그 대신 근데 어렵죠. 사실 안약 넣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안약은. 그래서 계속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각도를 확 90도로 꺾어갖고 쭉 넣어주는 겁니다. 한 두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성공률 7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관을 다시 넣어줍니다. 아이들인데도 전신 마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신 마취 이거는. 애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마취해야 돼서 부모님들이 전신마취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득시켜야 되죠. 그래서 또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5, 6세 정도 왜냐하면 뼈가 좀 자라야 되니까 예, 자라줘야 되니까 거기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거는 뭐 옛날엔 그랬습니다. 아휴, 늙으면 다 눈물 나는겨. 뭐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 제가 안과하기 전에 저희 할머님이 그때 한 70세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때 막 눈물이 나신다는 거예요. 제 친외 할머니가. 할머니 그냥 사세요. 사세요. 그랬어요. 제가 안과하고 나니까 이게 그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냥 했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머니 보고 제가 죄송해 죽겠습니다. 저 이제 98세가 되셨기 때문에 수술은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눈물 흘림은 그래서 평생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불편한 게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대개 찾을 수는 있고요. 치료를 받으면 또 눈물 길이 특히 배수구가 막힌 것들은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